네, 정우신 불소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레이드앤스 올 토너먼트 2016 코리아 싱글 시즌1 첫 주차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도움 말씀에는 우리 김정민 해설, 이철희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싱글 토너먼트 첫 주차 방송을 함께하게 됐는데, 네. 지금 먼저 태그매치는 시작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개인전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 여기 스튜디오 처음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과 서로 등을 맞댄다라는 것은, 네. 서로 모든 걸 맡긴다는 거거든요, 믿고. 그렇죠, 그렇죠. 관객분들과 제가 등을 지고 있어요. 우리 등을 맞대고. 우리 이런 사이거든요. 뭐 나쁜 의미로 등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등을 맞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뭐 색다른 기분이네요. 네. 자, 그리고 사실 우리 불소팬 여러분들을 모시기에 저하고 이철희에서는 약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저는 언제 저희 둘은 이제 뉴비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아니, 네. 사실 그래도 원래 그냥 불소인이에요. 네. 불소 그 자체이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저분이. 너는 식상하고. 네, 네. 저는 완전히 오래된 사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전용준 캐스터의 일정이 조금 좀 맞지 않는 관계로, 네. 제가 그 빈 자리를 잘 메워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이드앤소울 토너먼트 2016 코리아 싱글 시즌1 첫 주차 경기인데요. 자, 일단 대회 개요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이드앤소울 토너먼트 2016 코리아 싱글 시즌1입니다. 자, 6월 10일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개막이 시작이 됐어요. 아, 지금 6월 24일, 7월 1일까지 정말 빡빡한 일정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7월 1일에 이제 뭐 준결승, 결승까지 한꺼번에 다 치릅니다. 네, 뭐 준결승 3위 결정전, 그리고 결승까지 하고요. 뭐 상금도 엄청납니다. 그렇죠. 뭐 우승하면 1,000만 원, 500만 원 꼭 이겨야 돼요. 이렇게 16강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상위 라운드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즌1의 본선 8강을 이상 진출한 선수는 시즌2의 예선에 이 참가 자격이 부여가 되고, 4강 이상 진출한 선수는 본선부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 참가 선수들 이 직업을 봤을 때 암살자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역사와 기건사도 요즘 대세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역사가 기존 대회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시즌에 아주 혜성처럼 등장해서 네. 암살자와 기건사를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이 세 선수들이 참가, 암살자가 네 선수나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은 암살자가 요즘 진짜 트렌드다라고 말할 정도 돼요. 그렇죠. 탑 클래스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른 클래스 중에서 주술사가 안 보이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아무래도 주술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밸런스 조정이 있었지만, 사실 주술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새로운 신규 클래스 기권사로 갈아탔다는 점,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자, 최성진 선수와 차우빈 선수가 먼저 1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준호 선수와 심성호 선수, 최대영 선수와 현태욱 선수, 김신겸 선수와 황금성 선수가 오늘 매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치업만 봐도 사실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들이 눈에 띕니다. 자,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하는 블레이드앤소울. 자,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블레이드앤소울 e스포츠 웹 모바일에서 각 경기의 승자를 예측하실 수 있고요. 참여 시에 이 토너먼트 코인 한 개가 증정이 됩니다. 자, 승자를 마치실 경우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응원 댓글도 있죠. 네, 블레이드앤소울 e스포츠 웹에 접속을 하셔서 불소 토너먼트를 생방송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네, 또 선물이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네. 신규 머리 장식, 이상한 나라 및 신규 의상 앨리스 쿠폰 판매를 선물 드립니다. 50명 추첨해서 선물 드리니까 많은 기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이벤트 민들레 씨를 잡아라가 있습니다. 네, 민들레 씨를 잡아라를 가장 그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면 더 좋아하실 이벤트인데요. 네. 온라인 생방송 시청 중 화면에 나타나는 민들레 씨를 클릭하시고 신규 의상 역시나 앨리스 쿠폰을 50분께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찍 와주길 바래. 네. 자, 일찍 와야죠. 10분 전까지 입장한 관객들만 추첨을 해서 선물을 10분께 나눠드리고 있고요. 신규 머리 장식, 이상한 나라 및 신규 의상 앨리스 쿠폰을 하나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장 입장 시에 티켓 응모권을 응모함에 넣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응원해주길 바라 마지막 이벤트죠. 네, 역시 뭐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현장에서 바로 쿠폰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저 많은 분들의 뜨거운 응원 언제나 저는 믿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해오시던 것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맞게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네. 이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특히 뭐 이동진 네. 캐스터는 이제 불소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장 관객분들 있다가요 경기할 때 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것이 응원이구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치어풀
더 독특하죠.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 쿠폰으로 그렇게 많이 관심을 보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엄청납니다. 이 의상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게임 내에서 뭔가 신분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른 나만의 무엇인가가 있는 느낌이라서 자 오늘 또 여기서도 선물과 함께 또 신나는 네. 예 벌써 토너먼트 보셔야죠. 그렇습니다. 아직 뭐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뭐 확실하게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가장 큰 함성을 질러주시는 관객분께 저희가 카드를 하나 선물로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네. 아, 네. 네. 1초 정도 늦긴 했는데 딜레이가 해외 저희가 생중계다 보니까 딜레이가 좀 심하네요. 근데 일정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 네. 항상 관객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어서 어떤 분이 응원을 잘해주셨는지를 저희가 보면서 했었는데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실 이게 뒤통수만 보고 이 뒷모습만 보고 누가 잘했냐를 찾는 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 저분들도 저희가 잘 안 보여요. 저희 못 봐요. 예. 자 그리고 사실 여기 입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티켓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아, 예. 정말 이건 그냥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이 되면서 아무래도 의상 쿠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 지금 예. 또 눈썹 검사 또 한준호 선수가 나오잖아요. 네. 눈썹 검사 잘하나라 눈썹 귀엽네요. 센스 있는 치어풀을 또 성의껏 그려주신 분들 또 저희가 선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카메라에 잡히니까 또 선물을 드리기가 저희가 편하죠. 그렇습니다. 꼭 챙겨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티켓 앞으로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티켓 오픈 시간도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고 있죠. 네. 네. 이제 티켓 뭐 예매 시간인데요. 싱글 네. 시즌은 이제 아래 나오는 시간대 있죠. 13일 월요일 2시 예매 오픈하고요. 또 아래 태그 매치도 바로 예매하시면 되니까 네. 정말 예매 전쟁이래요. 막 1분, 2분이면 끝난다니까 정말 많은 분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클릭해도 구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매치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봐야죠. 경기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긴장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수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플레이하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역사들이 제 플레이를 많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뿌듯한 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역사 마청으로서 좀 이렇게 스킬 같은 것도 어떻게 선두주자로 항상 나가고 있는데 역사 대 역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냥 똑같은 스킬, 똑같은 밸런스로 오로지 머리, 손으로만 준비하는 이길 것 같은데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의리 이런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기자는 의보다는 난 최선을 좀 다해서 멋진 경기 하고 싶은. 개인전은 처음이에요 이번이. 기혼사로 출전한 차우빈이라고 합니다. 자 아슬아슬한 차이로 겨우 올라왔어요. 1라운드 차이로 한 판 차이로 올라왔어요. 민검사를 플레이하고 있는 심성훈 선수. 역시 친한 사람이랑 싸워야지 그렇게 라이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한테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블레이드 소울 토너먼트 2016 코리아 싱글 시즌 1 첫주차 경기 첫 번째 매치를 준비하고 있는 최성진 선수와 차우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먼저 최성진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죠. 네, 네. 야, 얼굴만 봐도 듬직해요. 그렇죠. 말투 보세요. 뭐 역사 대 역사 만나서 뭐 이런 막 말투만 들어도요. 그냥 믿고 싶어지고. 여유가 있어요. 예, 그냥 얼굴 자체가 저희에게 이제 신뢰라는 좀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실력, 뭐 매너 모든 면에서 아주 출중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김정민 해설의 사투리 흉내 기가 막혔고요. 잘하죠. 역시 비무의 터줏대감 같은 네. 여유가 넘쳐요. 경험이 이제 곧 실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무대죠. 그렇죠. 자 오늘 최성진 선수가 비록 뭐 역사 대 역사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역사는 아니지만 기권사를 상대로도 네. 본인의 클래스를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성진 선수를 상대하는 차우빈 선수를 만나봐야죠. 자 차우빈 선수 개인전 대회는 첫 출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뭐 태그매치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태그매치에서 본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있지만 또 개인전 처음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을 풀고 또 다른 분위기에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처음 경기할 때 긴장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인데 네. 어떤 선수들은 물 만난 다 물고기처럼 이날 터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또 개인전에서는 뭐 뒤 돌아볼 게 없거든요.
거거든요. 내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여기서 승부 짓고 스타 돼야죠. 그렇죠. 멍석 깔아주면 정말 신나서 춤추고 노래하는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잠재력 크리티컬 터트려줘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경기 16강 첫 경기이기 때문에 두 선수 멋진 경기 만들어내겠다는 각오가 남다르거든요. 자, 과연 두 선수의 승부 누가 승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첫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역사 대 기건사의 대결, 기건사 대 역사의 대결, 최성진 선수와 차우빈 선수의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기건사 이제 멀리서 그냥 뭐 동상 같은 것들 계속해서 노려주면서 툭툭 치고 정한 게 많으니까 도망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경공전 예, 성공은 일단 기건사가 먼저 시작이죠. 차우빈 선수. 자, 16열 파크 기가장 폐왕. 아, 폐왕권. 자, 성격권까지 했고, 자 이제 돌면서 광풍으로 거리 좁히고 계속 달라붙어야죠. 하지만 네. 발구르기 때문에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크리티컬 터트리려고 할 때 내공만 쌓냐 이런 걸 쓰는 것도 주의하면서 네, 타이밍 잘 잡고 역사 혹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제 양 클래스 모드가 다 거리가 본인들의 원하는 거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사와 역사 같은 경우는 둘 다 피업 스킬이 많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 체력으로는 또 승부의 향방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탈출기 빠진 상태라서요. 시간을 조금 더 벌면서 또 이 비는 시간을 불굴이나 이런 것들 빠지면 이것도 좀 크거든요. 그렇죠. 탈출기가 두 개인 역사 동공이 있어. 자, 위험해. 자, 위험해요. 자, 자, 위험해요. 자, 자, 올리고 뛰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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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세기. 자, 그리고 마지막 공격. 자, 상대가 콤보너 끝. 네. 자, 하지만 상태 이상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콤보너 끊기고 맙니다. 네. 그래도 불굴 타이밍 잘 잡았어요. 그렇죠. 탈출 광풍까지 시간을 벌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발구르게 해놓으면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예. 역시 노려네요. 아무래도 30연타에 내다 꽂기까지 하면서 HP 상황 지금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하지만 역시 기건사 특징에게 피를 채우자 내공만산으로. 자, 그렇죠. 여기서 또 체력 뛰었죠. 계속 올려주면서 예, 천천히 또 경기해야 되는데 좀 말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탈출기 나간 상태. 자, 여기서 여기서 신용열파 제도 계속 때려주고 있고요. 자, 지금 누워 반격 쳤죠. 자, 여기서 탈출기가 없는 상태 기건사 아직 위기입니다. 차비 선수 대위기죠. 네네 찍고요. 자, 문제 아 계속 받아줄 수만 해야죠. 계속 가야죠. 자, 최성진이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았었고요. 네, 시간도 잘 벌었고요. 기술들이 다 돌아와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역사 최성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아 지금 탈출기 골이 돌아오고 있네요. 기건사. 자, 차비 선수 야 마무리가 되면서 이거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네. HP 계속 회복할 건 최성진이 지금 기회 왔을 때보다 캐치 잘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차우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격 기회를 잡았을 때 그 실수를 하지 말고 이어나가야 되는데 다운 심리전에서 밀렸던 것이 좀 페인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기관사는 거리 조절이 가장 중요한 직업이죠. 그렇죠. 원래 그 기본 기술들 자체가 4m급이 많아서 뭐 탈출이나 이런 것들 좀 거리 잘 보면 싸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견제하기가 정말 편리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진 선수에게 아무래도 이런 상대방 이름이 주는 곳에서 압박을 받고 있나요? 좀 압도적으로 밀린 그런 경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방금 보여줬던 실수 같은 게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는 건 아무래도 대회 상황이 차우빈 선수를 긴장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예상입니다. 자, 첫 경기부터 최성진 선수가 선배란 이런 것이다, 경험이란 네.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면서 차우빈 선수의 승고식을 방송 경기 대비 이제 개인전으로는 아주 화끈하게 치러줬습니다. 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각성하고 차우빈이 달라진 모습으로 선배 깜짝 놀리고 쳐야 됩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리플레이 화면이죠. 네, 자 여기서 초반 권공전은 차우빈 선수가 좀 유리하게 가져갔습니다. 리플레이, 리플레이. 네, 계속해서 여기서 때려주면서 예, 여기서 네. 경로, 지진 역시 이런 것들 때리는 게 이게 짱이에요. 아, 사실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둘 다 비슷하다고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탈출기가 없는 상태에서 최성진 선수가 기회를 한 번 더 잡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낼 때 발 굴러놓고 안전하게 폭딜 넣어주는 모습까지 역시 최성진 믿고 봅니다.
자, 역시 최정진 선수가 기회 올 때마다 본인의 타이밍 역시 장악이 나와줘야 돼요. 장악 이후에 내다 꽂기 스킬을 반격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그야말로 내다 꽂으면서 자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최성진. 자, 차우빈 선수는 지금 비조에서 어렵게 지금 2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자, 지금 1위 만나고 2위 만나는 매치업에서 1위가 왜 1위인지를 지금 최성진이 증명했다면 차우빈은 지금 뭔가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지금 당연하죠. 상황이에요. 아니 93대 7위라뇨. 네.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예, 부모님도 그렇죠. 보이실 텐데 예, 이거 숫자 바꿔야 되거든요. 93대 7, 성량게임이잖아요. 열받죠?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작용할 수도 있어요. 아. 이 포를 보는 순간 아 이게 뭐 어느 정도 기울 것은 예상은 했지만 93대 7은 이건 정말 자존심의 상처고 화가 분노가 네. 지금 3위로 오르는 수치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태그 매치에서도 밝혀졌지만 6%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개인전에서 충분히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를 뒤집어엎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많이 연출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기 아직까지 속단하기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차우빈이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지 최성진이 이 기회 타고 쭉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경기 속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자, 두 번째 세트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네. 이제 차우빈 선수 앞서 뭐 긴장 풀린 모습이에요. 표정에 살짝 미소도 지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회 경험은 없지만 온라인에서 정말 유명한 선수들과 많은 대련을 겹쳤기 때문에 이제 네. 한번 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경기에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네. 몇 대 더 맞으면 훅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역사 탈출을 받고 진짜 골골 남았죠. 자, 공중으로 바로 올려주고요. 네, 신용열판에다 계속해서 빙백 한 번 더 꽂아 넣으면서 지속킬 놓쳐! 대공발 상까지 이어지면서 데미지, 아, 패한 거! 이게 많이 나와줘야지 사실 차우빈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럼요. 이렇게 거리 두면서 저항기 6개, 거기다가 얘 왜 하나도 뭐 추가해서 뭐 총 7개까지도 쓸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지금 방금 한타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잡으면 아마 승기가 차우빈 선수 쪽으로 기울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동진 선수 HP 지금 많이 잃고 출발을 합니다. 자, 네. 탈출이 빠진 상황 위기죠, 차우빈. 그래서 여기서 딜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붉은도 빠졌고 그런데 시간 잘 벌었어요, 차우빈. 자, 캐시 하나. 아, 기울이지 못했죠. 이러면. 자, 마무리.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불피해요. 정신 차렸어요. 와, 이동진. 이동진 베스터. 뭐 눈빛이 차분해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공감을 못했어요. 뭔 소린가. 그런데 바로 하네요. 그렇죠. 네. 시내가 사실 첫 경기 꺾이고 나서 네. 굉장히 멘탈은 들릴 수 있는 상황에 살짝 미소 지으면서 경기 들어갔거든요. 원래 여유 있어요. 미소라는 게요.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도 프로게이머 오래 했었잖아요. 1경기 이렇게 지면 뭐야 이거 방송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정말 기가 막혀 운영으로 바로 뒤집어버렸습니다. 입가에는 미소, 눈빛은 차갑고 잔인하게. 아 근데 지금 최성진 선수 눈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열받았어요. 널 죽여버리겠다. 분노죠, 분노. 경기 내에서 너를 제 앞에서 장악해 내다 꽂겠다. 이 얼굴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최성진 선수 이제 뭐 신예에게 한방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부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자, 다시 보기죠. 요거예요. 올려놓고 나 혼자 놀기. 중간중간에 빈백 한번 꽂아 넣어서 계속해서 기절 이용해주고요. 사실 여기서 불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방에 죽은 걸 대비해서 불굴 아꼈던 게 그렇죠. 좀 체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았나. 맞아요. 원래 이 불굴이 탈출기 겸 딜을 넣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불굴과 탈출기를 돌려가며 쓰는 건데 이번 경기를 진짜 그냥 신나게 시원하게 예, 네, 정말 에어컨 바람 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시원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항상 딜레마는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차라리 쓸걸 뭐 이런 후회는 모든 선수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에 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최성진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수여도 이거 신예한테 이어 다 따닥 맞고서 2대0 되고 나면 2대1 역전 나오고 나면 네. 멘탈 흔들려요. 네, 진짜 얼굴 모습에서도 뭔가 수영 잘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뭔지 알겠죠? 네, 야, 수영요? 예, 수영. 박태환 선수 닮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만큼 이 V속의 그런 박태환 선수처럼 게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건사계 박태환, 가현우 승부를 다시 뒤집을 수 있을지 경기 속에서 함께 확인해보죠.
자, 3세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승부는 지금 1대1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 자, 과연 박태환이라는 별명 얻을 수 있을지. 네, 결국 여기서 한 세트만 더 이기면 분위기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우빈 선수. 자, 지금 기권사 지금 차우빈 선수가 탈출기가 바로 빠져버렸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이러면 이 다음 기회에서 위기 지금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잡으러 가야죠. 자,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최성현 선수 깡패 나왔어. 최성현 기회다, 기회다. 쐐기 또 내다 꽂고 맞아 내다 꽂고 낙지치기. 자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자 캐치 성공했죠. 처음이긴 했어요. 아 네 하지만 빠져나오는 네 아직은 더 봐야 되는데 이 갑자기 또 예, 쏟아지는 빙배가포 이후에 또 연계까지 아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최성현 선수 아 다시 한번 잡았죠. 일단 같이 탈출 상품 네. 빠졌지만 일단 자각하면서 시간 계속 벌면 돼요 지금. 네, 주요쿨 다 빠져서 여기서 시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 최성진 탈출쿨 돌았죠. 자, 처음에는 지금 탈출 뒤고르기 지금 다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자, 줄굴과 탈출이 빠진 상태 최성현 선수 지금 여기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철벽까지 쳐주면서 발 굴러놓고 안전하게 지금 기술쿨 잘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최성진. 자, 행위동에 지금 백스텝 하면서 거리 벌려주고요. 아, 지금 냉기 스킬을 이용해서 동상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끌어오기 위해 장악까지. 저 네, 근데 뒤를 잘 몰라. 아, 이게 잡았죠. 이게 왔어요. 이후에 찬스. 아무래도 대파기에 뒤를 넣으려다가 이제 CC기를 연기해야지 못했던 게 좀 죄송해서 아쉬운 장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빙빙한파도 막히면서 기술을 좀 타이밍을 좀 잘 놓치고 있는 차오빈 선수고요. 최성진 탈출 강풍 쓰면서 이거 승부수 한번 띄울 기세인가요 지금? 아, 자, 지금 찬스죠. 자, 지금 시간 많이 없거든요. 지금 곧 탈출 돌아요 상대도. 그래서 이 불굴 타이밍도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왔고요. 아, 예, 잡았어요. 발구르기까지. 아직 탈 수 없고 이제 탈출 소용없다. 그렇죠. 자, 맞자 이제 소용없다. 이제 지금 경기 막바지될 수도 있어요, 차우빈. 네. 서러장 쓰고 어떻게든 시간 벌면서 동상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잘 도망다닙니다, 최성진. 네, 아무래도 동상이 있으면 이제 이동 무공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 공격을 전개하기 어렵게 되죠. 그렇죠. 또 체력 채워요, 최성진. 아, 하지만 저항하면서 기회를 또 잡으려는 모습인데요. 아, 탈출기 맞았죠. 하지만 불굴 있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차우빈.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차우빈. 지금 잡아야 되는데. 캐치했죠. 좋아요, 콤보. 잡았어요. 자, 이거 불굴이 있기 때문에 5차 살고 발경에다가 8점까지 중간에 섞어주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절단 한 번 올려주고. 네, 그 탈출기가 있습니다. 항상 최선 선수 조심해야 돼요. 돌아와 있고 지금 기회 옆번째 바로 안 빠져요. 아, 서로의 스킬을 견제해서 눈치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 발굴이기 때문에 탈출 소용없죠. 자, 비슷하게 그래도 많이 따라오고 있고. 네, 서로 계속 체력을 채워주면서 야, 진짜 경기가 역시 장기전으로 가네요. 야, 이거 지금 데미지 쉐프까지 갈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죠. 자, 최성희 선수! 지금 명치! 내다 꺾기! 자, 지니까지! 와, 경로! 빵을 해! 아, 제가 많이 실수를 했어요. 네. 이거 데미지 한번 봐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시간이 무려 3초나 남았는데. 사실 최성진 선수 플레이를 보면 아 판정까지도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였는데 기회가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 네. 기회가 없으면 못해야죠. 기회가 네. 왔을 때는 잡아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역사극 자체인 최성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본인의 자존심과 역사들의 자존심을 역시 또 한번 지켜줍니다. 역사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최성진. 자, 과연 어디까지 이에 광풍이 돌아갈 수 있을지. 자, 처음에 다시 또 선배, 역시 선배구나. 한 발짝 따라가면 한 발짝 멀어지는 게 선배예요. 그렇죠. 아, 지금 아직 5판 3선승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있죠. 네, 아직 한 번 더 이기면 뭐 마지막 네. 세트 가서 매치포인트 가서 싸워야죠. 이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양 선수 모두 첫 세트 초반의 분위기를 잡은 선수가 그 세트를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아, 이 장면이 결정적이 사실 여기서 경기를 빨리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 절단 캐치가 좋았죠. 네, 절단 캐치도 그렇고 지진도 두 차례 정도 크게 잘 들어가면서 네. 스킬 연계가 좋았어요. 뭐 발구르기, 불굴, 탈출 강풍 이런 것들을 잘 풀을 돌려주면서 이동 무공을 제한해주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기권사가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내다 꽂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뭐 여러 이름이 좋아요.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 나락에 내다 꽂고 패대기 치고. 그렇죠. 아, 역시 역사 시원합니다. 역사는 역시 힘이죠. 자, 여기서 이제 판정패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끝내버렸어요. 기회가 왔으니까 잘 잡혀줬거든요, 장악을. 자, 역시 최성진 순식간에 역시 불손을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 눈 떼는 순간 다 아무것도 다 하나도 못 봐요. 너무 빠르죠. 다이나믹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2대1로 다시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 최성진, 차우빈.
2세트 내주면 이제 경기 끝이에요. 1패입니다. 자, 이제 반격에 나서든가 아니면 최성진 선수 마무리를 하든가 결과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차우빈 다시 한번 크리티컬을 터뜨려줄 수 있을지 경기 속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자, 세트 스코어 2대1로 최성진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4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기권사의 거리 조절을 이용해서 예, 정말 그 수많은 저항기를 통한 뭔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런 모습 나와야 돼요, 이번 경기는요. 그렇죠. 아, 최성진 또 시작 장악 좋아요. 네, 시작은 장악이죠. 그렇죠. 예, 쐐기 때려 뭐 그렇게 때릴 뻔 또 지진. 탈기 뺏어요, 탈기 뺏어요. 바로 빼주고요. 자, 이제는 한번 잡히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금 동상 유지하고 자, 여기서 이어가야 돼요. 탈출기 자기도 뺐으니까 너도 빼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 이어나가는데 네, 이거 비싸게 나왔죠. 일단 맞아주죠. 네, 기본 콤보 들어가죠. 자, 지금 빠졌고 자, 거리 멀지만 어쩔 수 없고 이거 괜찮아요. 잡았어요. 자, 탈출기 아직 못 돌아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좀 기대 좀 넣어야죠. 자, 기본 잡았어요. 그러기. 자, 이거 최성진 지진에 다 힘들었다. 최성진 지진이었다.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예, 8강과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처럼 무차별하게 때리네요. 미안하다, 내가 간다, 부산 남자가 하와이 간다. 자, 역시 김우빈 선수, 차우빈 선수를 상대로 제압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서라장으로 한민단까지 시간 벌어지면서 이동무공 잘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아직 모릅니다. 자, 지금 동상 풀렸죠. 자, 이제 다시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재성 선수. 자, 따라 붙어주고요. 자, 저 고신강기. 자, 기절 성격도 이어지지만 자, 철벽으로 끌어옵니다. 자, 차오빈도 아직 탈출기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 기권색 한 번만 콤보를 잡아주면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자, 탈출기 빠진 상태. 자, 요거 가자나 지지들어. 맞았어요. 자, 이어져요. 아, 역겹거든요 여기서 기절. 아, 하지만 상태 상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지파동으로 위기를 기회로 또 만들고 있고요. 차오빈 좋아요. 자, 최성희 선수 위기예요. 지금 불굴과 탈출 방법 둘 다 꾸리기 때문에 자,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나요? 네, 자, 지금 천년열권으로 HP 많이 만회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네, 여기서 끌어오기는 실패했고 실패. 네, 탈출 광고 다시 돌아오면서 서로 이제 한방 지금 기회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남은 시간은 이제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시내가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이번 세트는 지금 내력이 자, 아, 내려섰죠. 아직 서로 자 빠졌어요 지금. 아, 위험했어요. 갑니까? 나랑 네. 끝장 보고 가야죠. 마지막까지 갑시다. 자, 시원하게 마지막에 콤보 넣어주면서 상대 상태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탈출 빠지고 보자마자 띄우고 막타까지. 아, 이 선수를 그냥 뭐 신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선수네요. 이게 어딜 봐서 93대7의 폴입니까 이게? 아, 역시 불쏘가 또 이런 게 매력 아니겠어? 마력이에요, 마력. 그렇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최성진 선수 역시 역사로서의 자존심, 역사 화이팅이라는 건 역사를 대표하는 역사로서의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자,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2대2예요 네, 원래 역사가요 보는 재미가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네. 분쇄하면 딱 분쇄할 것 같고 격돌하면 뭔가 세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많이 역사 팬들이 있을 텐데 아직 누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차우빈 선수도 중간에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침착함이었어요. 자, 그 리플레이에서도 나오기 좀 대치 상태에서 아무래도 대치 상태 심리는 차우빈 선수가 좀 유리하게 잘 이끌어갔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었죠. 김정민에서도 신이랍지 않게 침착하다는 얘기 해줬거든요. 네, 아,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네, 맞다가 결국 기회를 잡았을 때 긴 콤보를 잘 넣어줬었고 아, 여기서 위험할 뻔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탈출기 계속 11을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주 심리적으로 최단전도 운영을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탈출 빠진 상태에서 한 번 더 위기에 네, 원래 잘 끌어줬죠. 그렇죠. 원래 이런 주요 기틀 들어오기 전에 뭐 저항기 뭐 말씀하신 뭐 열한율이나 호방이동이나 이런 것들 역사에 써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해내는 능력 딱 지금이었죠. 자, 여기서 자, 마무리하죠. 전격권에 이어서 빙하장 성령을 파. 아, 시원해요. 아무래도 이제 탈출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중으로 한번 올라가게 되면 기권사는 또 많은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클래스에서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합니다. 공중 콤보 한 방으로 진짜 전세가 야, 이거 끝나가는 네. 경기도 지금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어요. 기권사는 딱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도망다니면서 야비하게 상대방을 툭툭 건드려서 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 제 스타일입니다. 야비하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딱 이해가 되네요. 맞죠? 나 맞아요. 네 스타일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5세트 두 선수의 승부 2대2 한 세트로 결정이 됩니다. 5세트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 5세트 경기의 운명이 걸려있는 5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양 선수가 좀 긴장이 될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원래 이 마지막 세트 되면요 막판이거든요. 먼저 성공하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아. 그럼에도 파움제로 성공 잘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성공은 차우빈 가져갑니다. 초반에 냉기무공으로 이제 공산을 걸어줬던 게 유효했죠. 4세트 제외하고는 경기 초반에 네. 분위기 가져간 선수가 승리했거든요. 자 양쪽 다 탈출기 빠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라장으로 시간 벌면서 툭툭 치고요. 자 여기 성공권을 차우빈 선수가 가져가면 한 번 더 불골 빠지면서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철벽! 아! 자, 두 선수 모두 뒤구르기 있고, 한 번 뒤에 놓쳤어요. 네. 자, 자가! 그런데 우리 차우빈 너무 많이 당해요. 아, 이거 위기인데요, 차우빈. 자, 이건 좀 커요. 자, 이거 지금. 지진! 위험해요, 이거. 가져, 찍고! 가져! 뛰어놓고! 자 20년 다 안 찍고 뭐 안 끝났는데 야 여기서 끊어줬어요 지금. 네 언제나 대지파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좋은데 너무 아프죠. 아직 오늘 그 최성진 선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상대 이상이랑 콤보가 좀 이어지지 않고 끊기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역시 경기가 경기이니만큼 선수들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을 네, 거예요. 그래도 예, 발그러기를 탈출기까지 빼낸 거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렇죠. 그런 사소한 실수 같은 것들은 없어야겠죠 역시. 자 지금 태풍 심리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불골도 있고 탈출기 있고 곧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탈출기 지금 빠져있는 상태. 같이 빠졌지만 나는 하나 더 있다. 네. 근데 한 번 또 잡았다가잖아요. 잡혔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넘어진 상태. 자 잡혔어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죠. 지금 탈출구 여기도 잡혔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대박의 지진. 대박의 보안도 있고 심판 탈출하여 어떻게든 한 번 더 시간. 자 돌아왔죠. 불구를 썼지만 아 이거 불구를 좀만 더 빨리 썼으면 데미지를 더 넣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발굴러놓고 계속해서 그냥 막 싸우는 거고요. 자 최성진 진짜 지금 기회 잡았고 나는 탈출 갖고 지금 탈출기도 돌아와 있고 서로 하나씩 있어요. 아 이거 탈출기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빠지고 저 기회 왔어요. 여기서 진짜 한컷 뽑아야 돼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자 여기서 지금 차우빈에서도 탈출기 빼고 한 번 더 생각 계산 네, 한 번 더 와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이거 대놓고 탈출기 빼라고 한 건데 탈기는 아꼈지만 데미지는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저 지금 이거 기건사도 지금 체력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작했죠. 이상 탈출기가 없는 상태에서 최성현 선수 스킬이 없어서 그런가 시간 끌면 불리하거든요. 방풍 있는데 네 과감하게 한번 걸어봤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수많은 그 횡이동과 자 이거 잘 굴려놓고 안전하게 쐐기 지진 빠지고요. 자 탈출기가 빠져있는 건 차우빈이고 자 최성진은 아직 하나 쥐고 있어요. 지금 탈출감도 맞습니다. 최성진 선수가 지금 콤보를 운영하면서 상대방 탈출기랑 자신의 발구르기를 받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탈출기 견제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어요. 편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HP도 지금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줬거든요. 이거 지금 데미지 경쟁에서 지금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판정승을 지금 역시나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량 판정. 네. 자 지금 3초 이상의 차례 최대한까지 마지막까지. 자 이제 피해량 판정으로 갑니다. 네 마지막 세트인데 지금 재밌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본인이 이겼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결과를 볼까요? 최성진 짠! 역시 승리를 예감했던 그냥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딜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역시 차우빈 선수도 잘 싸웠고 아 마지막 이 손가락 세레모니 네. 눈웃음 아직 멀었다. 네. 그 눈웃음에 어디 여성분이 오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야 최성진 선수 얼굴 짓자신고 게임 짓자라고 야 벌써 역사 그 자체예요. 여심을 흠느는 검지손가락. 아 자. 지금 보조개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역사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역사를 응원하는 팬분들도 굉장히 네. 많이 오셨는데 그 기대에 오늘 부응했어요. 네, 최성진 선수가 예전 대회부터 인터뷰에 나와서 역사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사투리를 말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방금 먼저 저의 고양이 달아뒀지만 정말 무자비하게 때렸어요. 사실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클래스 중에서는 역사와 소환사가 아무래도 체력 회복의 달인이었는데 네. 철벽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신규 클래스 기본사가 나오면서 체력 회복 타이틀을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량 단정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장학이 이만큼 나와주면 질 수가 없는 게 역사예요. 네, 아, 오늘 첫 경기부터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경기가 진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네. 최동윤 선수 잘했지만 차우빈 선수 첫 출전에 진짜 최동윤 선수 등골 선언하게 만들었죠? 네, 이거 뭐 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체력이 이제 한 대 맞으면 죽을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냉정함 유지하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예, 이런 선수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첫 수나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첫 출전입니다만은 이 정도 보여주고 네. 뭐 경험 많은 최성진 상대로도 이 정도 보여줬으면 그 다음 미래가 기대되는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예요. 그 싱글 1이 끝나고 나서 또 시즌2가 더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시즌2도 멀지 않게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이에요. 바로 그냥 바로 그렇죠. 이어서 합니다. 예. 자, 차우빈 선수의 성장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성진 선수가 첫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또 빅경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눈썹 검사. 네, 오늘 현장에 눈썹 검사 보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지로 선수와 심성호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죠.